한점 조그만 섬인데도 땅은 깊고도 그윽하고 망망한 산과 바다, 조물주의 솜씨 빼어나구나. 제주의 전 지역을 순략하고 41장의 그림으로 남긴 탐나 순략도, 조선시대 순략에 대해선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발견된 것은 탐나 순략도 단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다른 지방관들이 남긴 그림을 보면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부임할 때 지인들과 어떤 송별 장면을 그린 것, 또 부임하는 과정, 환영잔치, 지방관들끼리의 어떤 친목 모임, 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은 이제 개인적인 기록이고요. 자신의 어떤 권위나 특권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장면들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탐나 순략도는 그것과 이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제주 목사가 도정을 위해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긴 공공의 기록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지방관들의 기록화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나 순력도를 제작한 사람, 바로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입니다. 유학자이면서 관리였던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형상 목사가 남긴 책만 한 250권 가까이 돼요. 이런 저술을 남긴 조선시대의 인물은 드뭅니다. 그것도 벼슬살이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높은 산 같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식의 이 깊이와 폭, 요거에 사실 엄두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형상 목사는 제주 목사직을 그만둔 뒤 영천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약 30년을 오로지 연구와 저술에 전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범 142종 326권 책을 갖다가 저술하시는데, 거기는 뭐 역사, 지리, 뭐 군사, 뭐 모든 면에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각 분야에 다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호연정을 짓고 이곳에 머물며 저술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호연정 옆엔 그의 유품을 모아놓은 유고각이 있는데요. 1979년도에 지정된 보물 652호 그 10종 15책, 그 중에 9종 14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악학섭령, 악학평고, 강도지. 각 분야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악학편고, 악학습령 등을 저술한 음악의 대가, 이형상은 지리서 남한 박물도 남겼습니다. 이형상 목사는 탐나순력도를 제작하는 것과 함께 제주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남한 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나순력도가 그림을 통해서 제주 지방 통치의 한 단면을 표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으로 표출할 수 없는 부분을 남한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병화에 특히 탐나순력도 그 등행기가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말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걸어서 제주도 백록담까지 올라가면서 그 대자연과 생태들을 관찰하고, 남한박물에도 나옵니다만 제주도의 식생 동물 38개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주도의 기록을 남긴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 병화 선생이 제주도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다. 제주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록을 남긴 이형상,
유곡학에는 그의 기억과 기록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형상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또 기록화의 가치도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기억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마감이 되지만 기록은 길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이런 장면들을 그린 것들을 자기의 기억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역사 기록으로서 남기게 했던 역사의식을 가졌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 힘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탐나술력도 탄생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은 이영상 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그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남기게 된 것은 그 유배받던 오시복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인물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유배인 오시복이 한번 이렇게 술력을 하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남겨보라라는 그런 또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제주로 유배온 오시복은 이영상에게 행정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멘토였습니다. 시책에 대한 조언은 물론 지역민의 동향도 나눴는데요.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한 오시복이 이제 이영상이 제주로 온 다음에 제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정현 감산리에 위리 안치가 돼요. 위리란 것은 가시 울타리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출입을 금지하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영상하고 오시복은 보름 간격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사냥을 나갑니다. 교례 대렵이라고. 그게 너무 이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시복한테 자랑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야, 그 대단한 장관이더라. 자랑을 하니까 오시복이 아이디가 번뜩 떠오른 거죠. 야, 그러면 당신만 그 좋은 풍경을 볼 게 아니라 그거를 화공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이나 친지한테 보여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상 목사가 탐나술력도를 제작하게 된 거죠.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 교감했던 이영상과 오시복. 이영상은 제주 목사가 된 이듬해 귀향 혼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합니다. 유배를 온 사람을 항청에 잠깐 불러서 만났던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아, 이 어떻게 임금이 유배를 보낸 죄인을 어떻게 항청에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투서가 들어간 거죠. 검은고와 시초 몇 장만 가지고 헬릴 단신으로 노트로 오고죠. 그 검은고 판에 오시복이라는 그 분이 시를 써서 그 세계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서 홀로 북쪽 바라보며 떠나갈 때 오늘 밤의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직 뒷날의 기약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영상 목사의 제주 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시복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탐나술력도는 학술적인 그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코드들도 많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화첩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록이 된 18세기 제주의 기억, 탐나술력도. 어쩌면 탐나술력도 41장의 그림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또 다른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